정우가 이기지. 최종전 대결 글래디에이터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저그 김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이경민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패자전으로 떨어졌죠. 김승현 선수 잡고 최종전을 복귀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이경민 선수. 김정우 선수의 공격이 모두 다 한 두 번 정도 막히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고, 이 글래디에이터에서 김정우 선수가 대 프로토스전 성적이 오히려 이경민 선수의 대저그전 성적보다 조금 더 좋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수할 수 있는 병 올라갔어요. 성적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전에도 이 끝까지 뭐 지켜보겠다는 말씀 해주신 분들이거든요. 네. 네. 자, 오늘 김정우 선수가 잡아주면서 최종전에서 파이널스 하는 거 보니까 우선 포지 더블 빌드. 우선 이경민 선수가 스보미 선수가 포지 더블 빌드예요. 올라가게 됐지. 이번에 주인공이 됐지. 이경민 선수 오늘 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죠. 네, 좋았던 그런 장면들도 있긴 했었는데. 이러면은 김정우가 좋게 출발합니다. 또 워낙 뛰어나. 이러면은 한마디로 당해버렸습니다. 이경민 막서치예요.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자신이 그 보여줬던 아까 그 김정우 선수 상대로. 예, 이런 운도 있어야 되거든. 원서치 막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거 되게 크잖아. 네. 김정우가 이겼다 이거는. 패배했을 경우에는 집에 이런 게 또 커기 때문에. 네, 아까 예. 그분이에요? 예. 점중형 김정우가 이기면 100개, 츠보모니가 이기면 500개 하실래요? 좋지. 점중형을 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누가 이겨도 받네. 근데 아깝네. 그게 좀 개수가 좀. 김정우가 이기면 500개, 츠보모니가 이기면 100개였으면 좋았을 텐데. 작전을 거쳐봤습니다만 송명구 선수에게는 그 작전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네. 빠른 정찰을 지금은 투프로브로. 예. 하나는 파일런 짓고 나가고 포지까지 김정호가 이기면 몇 개 걸 할래? 추쳤습니다. 네. 건포지와 이게 오버풀에 여기서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고요. 네. 보자마자 바로 때렸고 그리고 프로브 들어가는 걸 또 따라왔기 때문에 아니야 저의 지금 여기서 해처리 패치고요. 네. 저 위에 해처리 패치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정찰은 성공을 했죠. 독일을 보내 상기는 돌아옵니다. 한기는 여기서 계속 견제를 하고 있고요. 저글링 나오고 저 나오는 병력까지 확인한 이후에 캐논 짓죠. 네. 캐논 좀 느린데? 상대방의 위치나 빌드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앞마당 쪽에다가 캐논 건설하고 넥서스를 가져가는 이런 안정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네요. 정찰도 지금 빠르게 시도를 해가면서 상대의 초반에 뭐 강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눈으로 보면서 맞춰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경민 선수가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였다고 토스가 좋아? 저거 좋지. 캐논이 건물까지 짓고 있고 여기 이렇게 출발하면 저거 좋지. 처리. 트래플 가져갑니다. 예, 투서치잖아, 투서치. 눈치 살살 보면서 포지, 넥서스, 캐논까지 평소에 그 프로토스가 보여줬던 대로 네. 예, 그대로 예,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보여줬고요. 그렇죠. 홀링이 어서와라. 맞춰하고 있는 이경민 선수고요. 아직 프로브는 정리가 안 됐어요. 자, 입구 쪽에 카운터 공사 해놓고 넥서스 완성 직전 자원 채취까지 이어집니다. 네, 16강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다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들을 해가면서 유리한 상황을 잡아내기 위한 공격을 이후에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네. 무리한 움직임이라든가 뭐 그리고 많이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기술적인 빌드 이런 것들 전진 건물 뭐 이런 것들은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병구형 올라갔어요. 1등으로 조 1등으로 여기서 이긴 사람 조 2등 아주 그냥 편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죠. 저 여기서 최대한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맞춰 나가는 선수의 모습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 이번 경기 지면은 다음 시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울 수밖에는 없죠. 누가 떨어지든 간에 네. ASL에 정말 그 예선을 통과를 해서 처음 진출을 한 이경민 선수나 아니면은 ASL 안에서 어느 정도 기록을 갖고 있는 김정우 선수나 이번 시즌에 가지고 있는 오랜만에 찾아온 이번 시즌에 가지고 있는 목표 자체가 좀 컸을 텐데. 일찍 떨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이 남죠. 네, 스타게이트 올리고요. 자, 여기서도 드론. 계속해서 무난무난한 그런 선택을 네. 하고 있네요, 두 선수는. 이경민이 이길 것 같다고? 김승현 선수의 그 시작과 비슷하죠. 네, 공바롭 쪽으로. 네. 자, 공을 빨리 눌러준 프로토스이고 저그로서는 야, 근데 이경민이 이기면 공간에게 딱 였는데 히트라이트 때 안 돼, 정우가 이겨야 돼. 형식으로 캐논을 빠르게 또 이 하나 정도 지어주는 것이 네. 아, 지금 아주 중요한데요. 네, 두 번째 캐논이
어느 타이밍에 야 뭐야? 지르냐? 아, 히드라야? 언제 들어오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네. 히드라네. 히드라 지금 테크 올리지 않고. 어? 뭐야 레오? 네. 레오 취소했어? 방지하기 위해서 질럿을 어느 정도 생산을. 아 이거 좋지. 김정우가 이거 좋아해. 스포병 할 때도 많이 해. 이거 되게 좋아. 투수가 레오 보고 째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와서 승리전으로 뭐 이거 좋아. 아니라 첫 커세어로 정찰을. 경민이가 또 째네. 특혜는 안 받네. 자 커세어가 이게 생산이 돼서 센터를 지날 때 히드라랑 아, 아예 예측 못해버리네. 그렇죠. 네, 예, 될 것 같습니다. 페이크를 지금 건 상황에서 네. 히드라 나와요. 예, 확인 전에 이 저 패널을 지어야 와, 끝났네. 빨리 끝난다. 하는 건데 자, 지금까지는 자원을 자꾸 이 태클을 올리는 데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봤어요. 나가서 올라가는 거 확인합니다. 네. 입구 쪽에 이제 부랴부랴 캐논을 지금은 떨어져서 짚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완전 눈치챘는데요. 네. 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제 위에 짓는 데까지 시간 벌어줘야 돼요. 네. 입구 쪽에 있는 건물을 살리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네. 계속 그 저글링만 좀 줄여가면서 아 너무 많아 이들아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 질럿 넣고 이그 손에까지 여기서 빨리 정리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깨집니다. 자, 캐논이 투수가 힘들어. 레어를 봐도 못 째. 레어를 봐도 못 째.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경민 선수 속으면서 이번 경기 내줍니다. 16강으로 트랜지스터는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괜찮은 거고. 그리고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중반 이후를 노리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김정우 선수가 빠르게 히드라로 전환해서 공격 간 것. 네, 아이고 리포드 형님 2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형님 200개. 감사합니다. 예, 뭐라고요?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 키프가 없어. 잠시만요 형님. 일정 캐논을 보험용으로라도 하나만 지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네 이경민 선수의 그 빈틈을 김정우 선수가 좀 노리는데 성공하면서 16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복수전에 성공하면서 16강에 올라 김정우 선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ASL 24강 비조경기 마지막 16강 진출자 김정우 선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패자전과 최종전 끝에 확정 지은 16강 진출이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사실상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됐어요. 아, 김정우 선수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어떤 거죠? 약간 이번 시즌 컨셉이 약간 좀 약한 척 하는 거라서. 예. 네. 아, 그러면 이 첫 경기에서 이경민 선수에게 지고 나서도 꼭 여기까지인가 하는 불안함은 없으셨던 건가요? 사실상 저그가 좀 힘든 맵이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했는데요. 좀 약간 초반에 정찰운도 안 따라줘서 좀 아니 종족들이 다 자기가 힘든데 도대체 16강 진출을 확정 누가 좋을까? 이 스파클 맵에 대해서 이 토스와 저그가 만나면 저그가 무조건 좋다. 토스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우 선수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경구 형이 아까 이쁘네. 인터뷰할 때도 그렇지만 좀 저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적은 처음 봤어요. 아이고 더러운데 떨고 어떡해 아빠가? 약간 그냥 먹지마 아빠 먹을게 좋은 걸 숨기려고 예, 일부러 이제 징징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약간의 토스를 위한 연막작전이다. 예. 아 그렇군요. 아빠? 오늘 패자전과 최종전 모두 히드라를 활용한 전략이 좀 빛이 났습니다. 뭐 히드라 올인 이런 전략들은 좀 준비를 해오셨던 건가요? 사실 마지막 경기는 게임 내적으로 제가 운영할 것처럼 제가 좀 움직임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이경민 선수가 좀 낙했던 것 같은데 그냥 즉흥적으로 했어요. 아, 이 심리전에서도 오늘 좀 웃음을 지울 수 있었던 김정우 선수입니다. 이 16강에서 김정우 선수를 떨어뜨린 두 선수가 시드를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인정 선수와 이목규 선수요. 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내가 돈은 있는데 지금 키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뭐 토스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토스들을 먼저 찍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이제 복수해야죠. 또 이 김정우 선수가 다전제까지 올라가게 되면 승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 여전하신가요? 일단 올라가면 항상 자신 있는데 항상 매번 떨어져서 좀 실망감만 안겨드렸는데 이번 시즌에 진짜로 16강 끌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16강 진출 축하드리고요. 이번 시즌5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정우랑 같은 조기기? 같은 도전은 좋죠, 형님. 네, 자, 이렇게 24강 비조 경기에서 두 번째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김정은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기 결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ASR 시즌5 그룹 B의 대결. 두 명의 선수 올라갔습니다. 송병구와 김정우 선수. 안진맞이. 서로 안진맞이. 선수가 16강으로 올라가게 됐죠. 네. 이경민 선수가 초반에 이제 아주 서로 좋아하지, 서로. 보이면서 송병구 선수의 대결, 혹은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봤는데, 그러지 못했고, 김정우 선수와 송병구 선수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16강에 화려한 이런 그 라인업을 보여주게 되겠네요. 네. 시드전 4명. 편안이 없어. 저거는 조일장 이문규 선수 제막 이영환과 김현중 선수 올라왔고요. 프로토스는 김현중 송병구 선수예요. 예, 프로토스와 저그가 사이좋게 두 명씩 16강에 올라갔네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테란 경기가 이제 다음 매치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테란이 테란 이제 나오잖아. 이제 올라갈 애들이 여기 박성균도 있고 몽군이 있고 성현이 있고 테란이 여기 다 있네. 추격합니다. 한두엘 장은천 선수와 영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환 선수의 모습을 또 ASR 안에서 보게 되겠네요. 예, 도재욱 네. 선수는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컨디션 관리 잘 해가면서 네.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벼운 움직임을 도재욱 선수가 보여주는 거 보니 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 16강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테란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선수는 박성균이 유영준 선수가 있어요. 예, 테란으로서 믿을 만한 선수들이 4명이나 포진되어 있네요. C조와 D조입니다. 네, 그리고 그룹 D에서는 김성현, 한도열, 윤찬이, 장윤철 선수가 출격합니다. 오늘은 일요일과...